안녕하세요. 풀뿌리 농장 석성수입니다. 오늘은 고추 줄매는 거 보여드릴 건데요. 줄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또그 줄을 담고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매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이 방법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라, 이 방법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 거는 저는 고추를 심은 게좀 늦게 심어 가지고 아직 줄을 맬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앞 동네에서 고추 농사 좀잘 짓는 분 혼자서 줄 매고 있어서 같이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거 심는다나. 줄을 매 놓고 나니까 참 보기도 좋네요. 예쁘고 아주 요 양쪽이 다 팽팽하게 이렇게 맺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대가 부러지거나 그럴 염려도 없고 굉장히 줄이 잘 맺은 것 같아요. 이제 아니 그럼 줄은 그첫 번째 줄은 흰색 줄로 매시는 거예요? 신생이나 이거나 미끈미끈한 거 이걸 아무거나 메고 아첫 번째 줄은 아무거나 그냥 고추를 메고 메고 두 번째 줄만 예. 그 꽈배기형으로 된거 집단 묶는 때 하는 거 끈이 있어요. 아 그걸로 매면은 이게 울퉁불퉁해서 끈이 잘안 미끄러지지 양말 끈이. 아, 나중에 양말 묶었을 때 옆으로 좋다는 잘 거죠? 잘안 미끄러지. 그러면 이거는, 올림 현상이 들어온다 이거지. 그럼 이거는 지금 그 가격이 얼마나 가요? 3,500원이래. 3,500원이요? 3,500원이 이게 몇 메다짜리예요, 이게? 1,000m. 아, 1000m요? 오, 1000m 3,500원이면은, 굉장히 싸네요. 몇 m 달려? 1.2km. 예, 1000m면은, 1,000m. 원래 그런 게보다. 뭐, 한 줄에 두번 왔다 갔다 하니까, 1000m 해봐야 100m 골이면은 다섯 골 정도밖에 못 매네요, 그죠? 그럼 배낭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끌고 가면서 매시는 거네. 여기 처음에 묶을 때, 처음에 이렇게 묶고. 그래도, 내가 봐서 고추의 박사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고추 농사를 그앞 동네에서 하시는 분인데 많이 배우는 분입니다. 제가 오박사라고 할 정도로다가 고추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줄매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것 같아요. 대도 전부 이렇게 굵은 걸 박아서 지금 폭도 1m 40으로 해가지고 부직포도 1m짜리를 써니 엄청나죠? 이렇게 가면서 배낭에서 술술 풀려나오죠? 탱탱하네요. 딱 위치가 방아다리 바로 밑에 가는 건가요? 상관없어요. 너무 세지만 부러진다고 불바람 지금 부러져서 이게 너무 밑에다가 하면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부, 이거 되면 안 부러지죠. 아, 이 정도, 요 정도 방아다리 요런 방아다리 위치에다가. 부러져 안 부러진다고 그러면은, 짧으니까 아직. 그러면 키가 좀큰 거는 큰거 기준에서 매겠네요? 고추 언제 심은 거예요? 5월 6일 날 5월 3일 날 심으신 거 아니에요? 3일인가? 3일 날 심어서 6일 날 냉해를 입었는데도 고추가 엄청 좋네요. 많이 달리기도 하고 대가 그냥 정말 한마디로 팔뚝만하네요. 냉해를 한번 입었는데도 대단하고 꽃도 많이 피었고 분지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5분지 까지 나오고 줄매는 거두 번째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끝에 돌고 두 번째 올 때는 양쪽 팽팽하게 이렇게 당겨가면서 가죠. 그럼 위에는 어떻게 돌려요? 이거 고추대는 몇 메다 짜리예요? 2m. 어우, 2메다 짜리요? 여자분들은 매기 힘들겠는데요? 나 혼자 매기는. 아, 혼자도 하네요, 이거를. 이게 감성이 좀 빠르지 그럼 첫줄 이거 매고 한두 번째 줄은 대충 한 얼마나 지나면은 매요? 그 자라는 속도 봐서 매이죠. 자라는 속도를 봐서. 이거 나오는 올라오는 거. 네. 지금 그러면 심은 지 따지고 보면은 지금 20일 된거 아니에요? 3일 날 심었으니까.
20일 만에 굉장히 많이 자랐네요. 고추도 많이 달리고 하여튼 매는 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 집은 고추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아우, 골을 넓게 해서 참 보기 좋네요. 우리 앞 동네 농가인데 정말 고추 농사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는 거 따라하면은 그 생산량도 많고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